이렇게 가죽 가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10년, 20년, 30년 그 이상까지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오늘 함께 나눠볼게요. 거품을 내서 가죽을 닦는 거래요. 얘는 이런 거 먼지 털어낼 때 쓰나 봐요. 중요한 거 얘죠, 밍크방. 이 가죽이 말라서 갈라지는 거를 방지해 준대요. 그래서 10년 이상 쓸수 있도록 가죽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렴이부터 한번 해볼게요. 두렵다 뭔가. 믿고 해보겠어. 거품인가요? 괜찮겠지? 저도 한번 하면서 하는 성격이라 과감하게 해볼게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진짜 외출하고 와서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샤워도 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코트, 자켓, 겉옷들은 또 스타일러에 돌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비싼 이 가방을 관리를 안 해주고 있다니.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 해주는 게. 그죠? 이걸로. 어렵지 않다. 뭔가 깨우는 느낌? 우선, 꽃집 가방은 됐어요. 깨끗해. 자, 저렴이 순서대로 갈게요. 되게 좋다. 사실 가방을 이렇게 거품에서 닦는다는 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일이긴 해. 너무 깔끔하다. 좀 과감하게 하겠어요. 뭔가 되게 깨우는 느낌이에요. 와, 이 안에 닦을 일은 진짜 없는데, 가죽 가방. 이걸 뭘로 닦을 거예요, 그죠? 홈폼으로 닦을 거야, 비누로 닦을 거야, 이거 생각해. 아, 저 진짜 날 잡아서 하나 하셔야 돼요. 이것도 스펀지로 바르면 된대요. 살짝 시트러스한 그런 향이 있어요. 오, 뭔가 얼굴에 크림 바르는 느낌이다. 그럼 저 이거 맨날 할것 같아요. 컨디션 이렇죠. 조금만 문질러도 이래요. 너무 깔끔해. 여기가 바른 쪽, 여기가 안 하는 쪽. 광택이 좀 다른 것 같아. 되게 맨들맨들이야. 거의 새거됐어요. 정말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약간 장인이 된것 같아. 안에까지 완벽하게 이거를 저 까만 가방보다 더 늦게 샀거든요. 저거보다는 많이 낡았어요. 하지만 뭐 못할 정도 아니니까 앞에 가면서 쓰고 있죠. 다 끝났어요. 한 30분 정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아까는 좀 건조한 느낌, 지금은 살짝 이렇게 수분감이 좀 있는 촉촉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떨까요? 완전 거의 새 가방이 되었어요. 얘도 기대보다 더 많이 예뻐졌습니다. 제가 아울렛에서 샀지만 잘 쓰고 있는 이 구찌 가방도 되게 반짝반짝해졌어요. 엄청 용량이 많기 때문에 오래오래 좀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이제 앞으로 가죽 제품은 좀 가방이든 쇼파, 뭐 부츠 다 있으니까, 아, 가죽 잠바도 있겠네요. 그것들을 이제는 좀 관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루 지났거든요. 하루 지나니까 약간 좀 촉촉했던 그런 질감이 좀 사라지고 뽀송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